네, 휴대전화를 훔친 남성이요. 이틀 뒤에 우연히 범죄 현장을 지나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마침 사건 담당 형사도요. 출근하던 중이었는데 현장에서 마주치자마자 바로 체포됐습니다. 최지원 기자. 20일 서울 반포 고속버스터미널. 한 남성이 건물 기둥으로 걸어가더니 무언가를 말아주고 사라집니다. 67살 권모 씨가 기둥 콘센트에서 충전 중이던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보고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. 권 씨는 당시 무사히 현장을 벗어났지만 이틀 뒤 다시 터미널을 찾았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습니다. 마침 경찰서로 출근하던 사건 담당 형사와 우연히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. 사건 현장 CCTV를 유심히 봤던 담당 형사는 권 씨의 옷차림과 구부정하게 걷는 모습 등이 절도 용의자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바로 검문 검색을 했습니다. 권 씨 옷에서는 도난당한 휴대전화가 나왔고 권 씨가 범행을 시인해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. 그때 출근 중이었으니까 이제 지하철에서 나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제 올라가는 중이었고요. 그 이제 피의자는 제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제 내려가는 거였죠 이제. 체형이 어떤 딱 한눈에 이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. 권 씨는 사업이 잇따라 망하면서 난생 처음 물건을 훔쳤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권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TV조선 최지원입니다.